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책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안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따라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난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 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 법원의 연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자 삼권 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급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태양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 이를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 이와 함께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갑시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만 월 21만 3천 원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총 월 41만 5천 원을 인상합니다.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현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5조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자상 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대상자를 5만 8천 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 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천 원이었던 병사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 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금 계획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연금 계획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 개혁 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냅시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 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재정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도 무려 500조 원 증가해 총 186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35만 원 무차별 현금 살표를 우리 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그 빚을 감당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 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 준칙 법제화에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 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건인데 공당의 야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친일로 낙인 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반영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책,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